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고적 자동 정리 플랫폼 UEDN 구지 자동 정리 平台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확장이냐면요. 사실 이것 자체도 보원이 선생님이 저한테 던져주신 거였어요. 해보라고. 근데 이거 동영상을 찍고 공개하자마자 이것들을 같이 던져주셨네요. 또 이것도 해보라고. 이제 저를 어떻게 부려먹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번에는 꼭 조원희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녹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조원희 선생님 실제로 그럼 써보시는 거죠? 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써보고 넘긴 건지 그냥 넘긴 건지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 리뷰를 뭐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고적 자동 정리 플랫폼 UEDN 요거 같은 경우는 꽤 쓸만을 했죠. 네. 북경대학교 디지털 인문센터에서 만든 건데 생각보다 뭐 그럭저럭 표점도 잘 맞았고 뭐 한국형 어문에도 나름 한문에도 적용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 또 객체명 식별도 같이 해주는 거는 나름 괜찮은 장점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예, 길이가 일정 이상 되면은 쓰기가 어려워진다. 뭐 잘라서 넣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이제 고시 문당구 3.1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디서 만든 거냐면 북경 사범대학교에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표점하고 객체명을 식별해 줍니다. 여기 좀 자세히 크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왼쪽 게 원문이고 오른쪽 거 보면 표점 찍혀 있고 이제 물결 전통정진 방식의 이런 식의 거에 돼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인명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기 싫다라고 하면 지금 클릭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은 다시 안 보이게 됩니다. 나름 간단하게 쓰는 용도로서는 나쁘지는 않는데요. 객체명 식별이 된다 뿐이지, 이 객체명이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Ctrl-C, Ctrl-V 해가지고 가져와도, 원래 여기 고적 자동 정리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유지되는 분위기고, 요거를 이제 XML이나 다른 걸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기능까지는 제공을 하지 않고, 그냥 화면에서만 보여지고, 물론 표점은 남아 있습니다. 복사래도 표점은 남아있는데, 뭐, 서적이니, 지명이니, 이런 내용들은 남아있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쓰기는 조금 그런데, 다만, 여기는 문장 길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좀긴 문장들을 쓰는 꼭 간단한 표점만 한다면, 뭐, 쓰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CC, ULE, 구원, 구원, 죄송합니다. 구원, 위엔, 리지에 서핑 기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만든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원 모델이라고 해서 요 이슨 네. 이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 사람이 베이징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출신으로 지금은 위엔푸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지도 뭐라고 하죠? 그 과외 선생 뭐 이런 거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 나름 뭐 설명도 있고 깃허브도 있고 허깅 페이스에서도 구현이 되는데요. 문제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를 사용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거 쓰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맞지 않고 무엇보다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정확도는 둘째치고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처리하는데 너무 짜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고적 관련된 표점도 있죠. 객체명 식별도 있죠. 사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전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단계, 뭐 성문 탈초라고 불리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뭐 객체명 식별한 다음에 끝이 아니고 이거를 현대 어문으로 바꾸죠. 물론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이제 현대 중국어로 바꿔주는 건데 어쨌든 현대어로 번역하는 작업. 이렇게 일련의 고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했던 거는 사실 표점에 조금 치중돼 있죠. 잘해봐야 객체명 식별. 근데 이 굳이 쿠. 이 쿠가 쿨할 때 쿱니다. 쿨하다. 이런 의미. 거기에서 쿠인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OCR, 표점, 객체명 식별, 그 다음에 번역까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조절해주는 이런 편집까지 다 가능한 어떻게 보면 만능 툴이죠. 고적에 대한. 개인적으로 이런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웹 플랫폼에서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 고적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플랫폼으로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스터디하면서 이 비슷한 짓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온라인에서 하고, 온라인에서 관리하고, 그거를 또 모아가지고 프로젝트도 하고, 프로젝트 결과물도 이걸로 내고, 그리고 여기에 제공 안 하는 게 이제 최종 결과물을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거. 뭐 조선주실록 온라인 서비스처럼 그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따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일련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도 꿈인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만 OCR이라든지 번역 같은 경우는 제약이 좀 있어요. 확실히 제약이 있어가지고 곧장 쓰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유료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나름 그래도 뭐 쓸만합니다. 다만 그 OCR이나 번역을 쓰려면 일단 회원가입은 하셔야 돼요. 예, 무료로 일정 정도는 쓰게 해줬는데 문제는 어쨌든 가입은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입할 때 그거 알죠? 그 글자 뭐라고 하죠? 글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글자 맞추는 거를 이걸로 해요. 아, 저걸 어떻게 맞춰? 숫자 맞추기 하잖아요. 이걸로. 저걸로 그냥 학습 데이터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겸사겸사 그것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아, 거기다가, 너무 열받는, 너무 열받는데. 와,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그 생각은 못 했지, 나는 그동안. 야, 이거 이러면은 몇 명이나 가입한다고? 그래도 당장 김영준 선생님 어떻게 가입할 거야? 중국 사람들은 좀 알지 않을까? 왜?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이야 뭐. 진짜 웃긴 게 뭐였는지 아세요? 여기 적어놨는데, 번째 차로 입력해. 아, 심지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코드가 미묘하게 다른 게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반자체를 입력했거든? 분명히 맞았거든? 틀렸대. 뭐지? 라고 하면서, 설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림은 바뀌어요. 그림 바뀌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번자체로 입력하면 되나? 라고 해서 번자체로 입력했더니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네,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최소한 번자체로 입력했을 때 통과가 됐어요. 저는. 아, 근데 그러나 봐. 이거를 누가 하냐고.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 좀 그나마 쉬워. 어려운 것도 막 나와. 식별 안 되는 것도 나와요. 중간중간에 보면. 아, 볼까? 여기 보자. 정말 재밌어요. 그게 뭐 해서가 아니고 초서도 있다는 거야? 아니, 직접 보시면 되죠, 뭘. 딱 지낼 것 튜터, 같아. 이게 레지스트레이션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방금 로그인 할 때도 뭐 넣은 것 같은데? 네, 안 넣어. 이건 와. 쉽다, 그나마. 이건 쉬우고. 플래시? 아, 리플래시. 이것도 쉽다. 멋있네. 근데 이거는, 일자에다가, 뭔가 잘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려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요. 되게 애매해. 이건 되게 쉽다. 머리 아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다짜잖아. 근데 우리 눈에는 다짜로 보이는데 마늘 다짜거든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다짜로 안볼 거야. 다짜인지도 몰라. 다른 거부터 보면. 그럼 이거 가운데 거 보여요? 화질이 안 좋아. 이거 보여? 예짜 안 보여. 아니야, 예짜? 예짜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잖아, 사실. 화질이 이게 뭔지 쓰레기. 알아? 숫자 뭘. 같긴 한데 정확하진 숫자 않아. 같은데? 숫자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 막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 봐 이거 뭔 수준인지 알것 같아? 그냥 아니 왜 복사 상형 같은데? 문제를 맞춰라 그래? 그리고 이것도 이게 소리 성자 같은데 여기 상자가 있어. 이런 문자가 있어? 상성. 아니 한 글자가 아니잖아.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안 보여. 이거 누가 나 이런 문제 나왔다니까 처음에. 그거 어쩌라는 거야?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이 난관을 뚫고, 어차피 이거 쓰실 분들은 이 난관 정도는 뚫으실 수 있죠? 네. 이 그래, 난관을 뚫고. API가 있네요, 또 어차피. 네, API는 있는데, API 아, 두또 종류가 있어요. 가입을 해야 상업형 API가 있고, 돼. 네. 상업형 API가 있고, 학술용 API가 있어요. 아하. 이게 회사다 보니까 그두 개를 나눠서 아마 비즈니스용이 좀더 좋겠죠? 그래서, 초서류는 테스트 안 해봤는데요. 저는 실력 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내가 안 올렸나? 설마 안 올렸나? 요게 OCR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을 한번 식별해 본 건데, 그럭저럭 식별이 돼요. 이렇게 좀 문제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글자가 식별이 되고, 또 좋은 게그 호슈엔스, 그러니까 이게 선택된 건데, 이게 아닐 시에 어떤 글자일 가능성이 높으냐라는 야, 걸 같이 보는 거예요. 후보군이 나오네, 후보. 후보군. 그러면 이거는 있으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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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하면 훨씬 작업이 빨라지죠. 좋다, 이거 되게. 저는 UI가 좀 귀찮고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걸지 몰라도 되게 불편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죠. 여기에 신용도거든요. 신임도 1위 최고값이고요. 얘는 분명히 덕자다라고 했는데, 덕자가 아니죠. 96%로 덕자라고 왔는데. 그게 아마 그 딥러닝 모델 돌려서 프로바빌리티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아요. 저게 무슨 96%야? 근데 얘는 빨간색이야, 오히려. 빨간색인데 40%에 네, 맞는 거. 얘는 뭐 상자 맞고. 그래서 그 신용도는 아직은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한국 쪽에서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런 팀들 거가 오픈 API 제공하면은 가져다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번역인데, 일단 위쪽부터 먼저 볼게요. 당연히 기업 쪽에서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속도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표점 찍는 것도 나쁘지 않게 잘 표점이 찍혀서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쓸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어떤 기능이 또 있냐면, 상업적이다 보니까 기능들이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어떤 특정한 글자 뒤에 표점이 붙잖아요. 그 표점에 이 정확할 확률. 그러니까 여기 이 표점이 맞냐 안 맞냐라는 확률적인 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사실 딥러닝 하면 그 확률도 같이 보내줘요. 그래서 이 C 뒤에 쉼표가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맞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여주니까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할 때는 이게 반가입이거든요. 확률 같이 보여줘라. 근데 제가 불편했던 거는 그 확률을 보여주는 거가 좋아. 그럼 내가 변경하고 싶으면 좀 변경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점 찍은 걸 가지고 현대 중국어로 변형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대 중국어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는 아니니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꽤나 잘 번역돼요. 네, 나쁘지 않을 정도, 이 정도면. 객체명도 나쁘지 않게 식별하고 이 정도면. 지명 뭐 그다음에 내용도 나쁘지 않고. 현대 중국어로 번역해서 네. 그 현대 중국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그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 되겠군요. 안 돼요. 그러면은 번역이 개판업운전이 될 거예요. 그런 방법들은 이미 한 5년 전부터 많은 곳에서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번역이라는 거는 그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더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언어 모델에 수많은 언어들을 다 때려 넣어. 그래 가지고 어느 언어가 들어오든 어느 언어로도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아마 얘는 여기에 특화돼서 훈련을 했을 거기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우리가 만약 차라리 이거의 모델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한중 거를 같이 학습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은 될 수도 있는데,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한국 거를 더 발전시키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게저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중국어 할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거 이 정도 되면은 나쁘지 않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초벌 번역 수준으로는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실 볼 생각 안 했거든요. 뭘로 할까? 구글? 팝하고? 뭘로? 팝하고로 해볼게요. 딥엘. 이미 좀 대답을 빨리 해주시겠어요? 나쁘지 않게 나오네? 네.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요. 요거의 원문을 같이 보내드릴게요. 원문이 어딨냐면, 여기 다 찍어놨으니까. 이게 원문이 디벨, 디플, 디플이라고 하는 디벨, 그거는 저는 디벨.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같이 해볼게요. 그것도 딥엘이라고 하는 분들은 딥엘이라고 하고, 딥플이라고 하는 분들은 딥플이라고 하고, 근데 그 회사 대표님하고 인터뷰한 기사에는 딥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오케이. 어때요? 잘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첫 받은 첫 머리이고 이것보다 처음 맞았고 이게 더 차라리 더 오른쪽은 약간 뭐랄까, 그 성경 말씀처럼 굉장히 고고체스럽게 번역을, 아뢰기를, 뭐 이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안 해봤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 뭐 요즘 모든 뭐? 도제의 속이가 뭐 저런 건좀 틀린 번역이긴 아, 아니 저 한데.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너무 고유명사다. 뭐랄까? 디벳? 디플? 디플. 아니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 오, 이 지방의 아들, 딸들. 이야, 멋있는 번역이다. 너무 잘해. 나쁘지 않은데? 제가 아까 윤태 선생님한테 한말 취소하겠습니다. 이제는 잘 갑자기 되네요. 태세 변환 이래. 이 정도면 초벌 번역으로 나쁘지 않아. 뭐 충분한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여긴 왜 강춘이라고, 강순? 이거는 그 아마 한자가 다른가? 저 순잔데. 순잔데. 얘 강춘이? 디벨의 문제네, 얘는. 여기선 뭐라고 해? 강순. 여기선 강순. 아, 네이버 짱짱맨. 네이버. 저는 얘가 더 좋은데요? 어쨌든, 괜찮은데요? 윤태 선생님,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쓸수 있겠다. 이 정도면. 중국어만 봤어요. 그리고 옛날 경험인데, 옛날 경험이네요, 정말. 이제 이 정도면 뭐 어쨌든 업계에서 번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위기감이 드십니까? 위기감까지는 아니고 뭔가 이제 기계가 제공하는 것보다 나은 또는 보다 낫다기보다도 기계가 제공하는 것하고 다른 어떤 맥락에서 번역자들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게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앞으로 뭐가 되어야 될까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어차피 최종 검토는 이건 같이 해야 되고, 거꾸로 얘기해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이 검토를 온라인에서 하고, 그 온라인에서 한 결과가 피드백 될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죠. 지금 디벨롭도 보면은 여기서 고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치는 거는 곧장 아마 디벨의 디플의 피드백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번 결과는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플랫폼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제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게. 제 소망대로 될것 같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전 번역하는 기관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아니에요. 전체 그 번역 전 단계까지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하는데, 사실 번역 자체는 고전 번역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원에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번역원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하고 번역원하고 잘 이제 콜라보해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네요. 옛날보다 너무 좋아졌어. 이 정도면. 사실 디벨은 저는 매일매일 쓰고 있고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구엔벌트는 저 써봤거든요. 그리고 제 성대 그 유학 때 팀에서 좀 사고전서 백문으로 돼 있는 거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 정말 김바로 선생님 말대로 너무 오래
그래서 GPU를 막 미친 듯이 써서 이틀, 막 3일 겨우겨우 하는데, 그리고 일단은 그 개발자가 인문학 전공자가 아니기도 하고,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라서 이제 더좀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더 대체제가 이렇게 좋아져서. 네. 아,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도 문제야. 번째자를 간체자로 변환해줘요. 아. 결과물이 번째자가 아니고 간체자예요. 다시 또 번째자로 바꾸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왜? 누수가 생길 텐데, 막 잘못 바뀌고. 예, 네, 그렇죠. 무조건 생기죠. 간체자예요, 이게 다. 그러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쓰면 안 돼요, 그냥. 못 써요. 예, 네, 못 쓰는 거. 어쨌든 생각보다 이게 잘 돼가지고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전. 네, 디벨 많이 쓰세요. 저는, 아, 이제 유료 결제도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서. 네. 파파고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아, 근데 이제 유료 결제를 하면 그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양이 이제 번역 양이 확 늘어서. 네. 딥엘과 퀼봇과 챗GPT를 조합하면 정말 멋진 결과물이 나옵니다. 필봇? 필봇은 뭐예요? 퀼봇. 이거? 이거? 김병준 선생님 쓰시는 거. 퀼봇. 아, 네네네. 그거. 죄송합니다. 발음, 제 발음이 아, 좀 이상한 그거? 거예요. 퀼봇. 네, 아니. 발음. 퀼봇이 큐유, 아니고. 큐유. 큐요, 큐. 큐유. 아, 예, 그, 두 번째 거. 이거 정말 좋습니다. 네네, 정말 좋고. 저는 유료로 쓰고 있어요. 네. 뭐하는 패러프레이징 서비스인데, 네, 좋습니다. 서비스요? 번역? 아,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한, 영어 문장을 넣으면, 저거를 약간, 논문. 아니, 한국어, 중국어 말고 영어만 돼요, 영어만. 그래서, 그, 패러프레이징, 좀더 학술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뭐, 포멀한 스타일, 혹은 뭐, 캐주얼. 저는 이제 포멀한 스타일로 하면 굉장히 학술적인 스타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뭐, 한국인들 막, it is important 이런 거 쓰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되게 굉장히, 네, 저건 돈 내야 돼. 아, 돈 내야 저는 돼요. 보통, 네, 저는 포멀을 씁니다. 보통 포멀을 많이 쓰고, 네. 돈 얼마입니까, 선생님? 1년에 하면 한, 1년에 한 10만 원인가? 네, 정도 합니다. 네네. 오케이. 뭐, 이거, 뭐, 갑자기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건 같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되게 어렵다고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쉬워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결국 최고급 인재들이야 남겠지만 그 외에 이제 중위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하위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최고위권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또 다른 새 최고위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후진은 또 어떻게 양성하느냐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에휴. 자,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